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펜션을 임대를 해서 임대 펜션으로 펜션을 시작하게 된뭐 계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서 동영상 켰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뭐 일본 뭐 외국으로 이렇게 다니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펜션을 한번 업으로 한번 삼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막연하게 생각한 거지,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뭐 펜션을 살까, 뭐 임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저같이 초짜들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또 너무 위험부담이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임대를 해서 먼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던 중에 보니까 2000년 8월달부터 펜션이라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저 농어촌 민박업 그다음에 뭐 숙박업 뭐 이런 것들로 법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전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많은 부분 제 생각에는 한70% 80% 정도가 펜션이라고 영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하는 펜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객실은 6개, 7개 정도에 뭐 면적이 230평방미터 이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를 갖다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막상 법이 강화되면서 저같이 숙박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농어촌 민박업으로 펜션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임대 펜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몰랐죠, 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뭐 그것보다 면적이 더큰 민박업으로 허가가 난 것은 임대 펜션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늦여름부터 이제 참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원래는 이제 영도나 대부도 이쪽에서 집 가까운 쪽에서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데는 또그이 숙박업으로 허가가 돼 있는 펜션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역을 좀 넓혀서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쯤 되는 곳에 해야 되겠다.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태안, 서산, 뭐 제천, 단양, 홍천, 뭐좀 멀면 평창까지 뭐 제가 2시간 정도 거리되는 데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막상 마음에 드는 데를 찾으면 뭐 먼저 계약이 돼 있고 또 가보면 실제로 얘기했던 것하고 많이 좀 틀리고 또 어떤 곳은 또 건물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임대로 들어가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물건들은 또 계약이 금방금방 되는 눈치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운이 맞았던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여기 태안 쪽에다가 임대 펜션을 해서 하게 됐죠. 근데 임대도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임대 부동산을 다니면서 나른 거지만 이 펜션들은 이제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데 이게 뭐 일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연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증금은 뭐 1000에서 5000, 1억까지도 있고 연세는 뭐한 2000부터 뭐 1억 5천, 2천, 2억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광범위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을 건가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건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그이 합당한 가격인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선에서 적당한 것은 보증금 한 2000에서 3000, 뭐그 정도 사이, 연세는 한 2000에서 한5000 사이쯤이 제일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다녀보면 한 연세가 한 3, 4000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운영해서 뭐 인건비 들어가는 뭐 유지비 또 연세 이거 이제 연으로 계산해서 월세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아 수익이 나겠구나 안 나겠구나를 알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펜션을 임대를 하면서 나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이제 수도권에서 2시간 내 거리일 것, 그다음에 객실은 뭐 10개에서 왔다 갔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임대를 나온 펜션이 대부분 그좀 오래된 펜션들이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되면 이제 제가 그 시설 투자나 뭐 레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관리가 돼 있는 펜션 뭐 이런 것들로 국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펜션 이제 보러 다녔죠. 그러니까 한 3개월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안면도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동영상 왜 찍냐 하면 분명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펜션을 임대를 하던 구입을 하던 하고 싶으신데 너무 막연하죠. 너무 막연해서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이런 동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도 이런 동영상 촬영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해보지 않고 미숙해서 얘기가 이제 중구난방으로 뭐좀 새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펜션을 운영하면서 또 펜션을 임대하기까지의 과정들, 운영하면서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간간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